개발사불주피는 위력불통관이 구지토야니라. 사불주피는 향살의 문이요, 위력부동관은 공자해례지의 여차야람. 피는 혁야니 포후이 서혁어 기중하야 이위적하니 소비고야람. 관은 등야니 고자의 사이관덕하야 단추어중이 불주어 관혁하니 개이인지력이 유강약부동등야람. 기예왈 무왕이 극상의 산군교사이 관혁지사시기라하니 정위차야람 주쇠의 입회하야 열국병쟁하야 부상관혁고로 공자탄지람. 양시왈충은가이하기능이요 역불가이강이시니 성인이언구지두는 소이 정금지시리라. 이게 이제 예약사어서서 육예, 육예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대는 이건 사람들마다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거 맞춰졌지.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제발 사불주피는 위력부동관이 고지도이 아니라. 이 얘기에 그 향사례라는 그 편명이 있어요. 예, 그 동네에서 활쏘기라는 그런 파트가 있다고, 얘기라는 책 속에 보면, 거기에 사불주피라는 네 글자가 있는 거지, 그죠? 사는 쏠사자니까 활쏘기에서는 피는 가죽피자인데 가죽을 뚫고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활을 쏠 때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향사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있는데 그거를 공자께서 풀이하신 거야. 밑에 구절은 위역부동관이, 그것은 사람 사람마다 힘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고지도야라, 옛날에 했던 거지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주상문이라고 하셨지요? 주나라는 문명을 숭상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 문화를 숭상하다 보니까 힘을 숭상하지 않은 거예요. 무력을 숭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불주피라는 말은 예전에 본래 이제 활쏘기의 기본이 관역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곡을 맞추는 것이 주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자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나라 말기에 와서는 또다시 힘자랑, 활쏘았으면 일단 상대편이 쓰러지는 것까지 봐야 되는 끝장 활쏘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열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 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아픈 거예요. 시대를 아파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고지도야라 그랬거든. 그 옛날에 했던 법칙이다. 사람마다 그 당시는 무기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건 전부 활쑥인데, 활쑥에서 관역 맞추는 거는 공부하면 가능하지만, 뚫고 지나가는 거는 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불주피는 향살의 문이요. 사불주피라는 이네 글자는 솔적에 가죽 뚫고 지나가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향살에 있는 글이다. 위, 력, 부동과 힘이 과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그 문구는 공자께서 얘기에 있는 그 뜻을 풀이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피는 혁야니 가죽혁자지요. 그러니 포후이 서혁어 기중하야 이위적하니 소위 고개라. 이렇게 만드신 거지요. 저 활터에 다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양쪽에 네 군데 끈을 매달고 가운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려서 가운데는 곤이곡자를 딱쓴 거야. 거기를 맞추면 정곡이 되는 거니까. 정곡, 명중이요 하는 10번 10등 거. 네. 중앙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하얀 게 이게 가죽으로 만든 거였다. 옛날에 말하면 짐승 잡아서 그 가죽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요 가죽 피자는 생가죽이고 이 가죽 혁자는 다른 가죽 혁자야. 가죽이래도. 그래서 혁대라고도 그리고 그러잖아. 이제 생가죽을 말할 때는 그냥 피라 그리고 이건 다른 가죽 혁자야. 그래서 포후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뭐 이게 아니요. 포후라는 걸 이렇게 펼쳐놓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서혁어 기중 그 가운데다가 가죽을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곤이곡자를 딱 써놓은 거지 이제. 후자도 요 때는 아마 저 관역 후자로 나갈걸? 여기 저 활터에 가보시면 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서혁어 기중이야, 그게. 그리고 거기 빈 공간도 사실은 화살이 맞을 수 있는 거야. 그게 후야, 그게. 이위적하니, 그래서 그것으로 표적을 삼았으니, 소위 곡야라. 그게 바로 곡이라는 거다. 정곡이라고 하잖아요. 관은 등야니 힘이 사실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을 등자예요. 그죠? 이게 역부동과 할 때는 힘이 같지 않다는 거야. 힘이 같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고자의 옛날에는 사이관덕. 그래서 이 관덕이라는 두 글자를 아마 활터에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관덕정이라고 해서 관덕정이라고 성대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저기 활통도 관덕이라고 써가지고 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게 그거거든. 활쏘기이라는 것 자체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그거지요. 훈련을 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거든. 그래서 단, 주어, 중. 거기 중자에 거성, 하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마칠 중자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마칠 중.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마치는 것을 맞추는 것을 주장하고 풀주어 관역 그 가죽을 뚫을 관자잖아요.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개이 인지력이 유강약 불동등해라. 그것은 사람들의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이 그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중시키면 되는 것이지 뚫고 지나가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기에 기는 얘기지요. 기에 왈 무왕이 극상의 산군 교사의 관역지사 식이라 하니 정위차야라.
무왕이 극상, 상나라를 이기고, 이기고서 산군, 군인들을 흩었어. 군대 집결을 시켰다. 군인들을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어. 돌려보내면 가서 뭐하지요? 농사를 졌잖아요. 그리고 교사. 활쏘기를 교회에다 그냥 다 쏴버렸어.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관역지사가 식은, 식이야. 그 가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활쏘기는 그쳤어. 그때부터 사실은 활쏘기가 그 관역을 뚫고 지나가는 그 관역을 뚫는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였거든. 그쵸? 그것이 그쳤다라고 하니 정위차야라. 얘기에 기록된 무왕이 사실은 주나라를 통일하면서 전쟁 종식 선언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무기를 안 쓰게 된 거지. 살상 무기를 안 쓴 거지요. 그 밑에 잠깐 잔주를 보세요. 얘기 주에 보면 산군직 불패 농사요. 군인들을 흩어버렸다는 것, 흩으게 되면 불패 농사. 농사 짓는 일을 폐지하지 않았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교사 즉 불망부비야. 그렇다고 해서 활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활쏘기를 했다는 것은 무비, 무장으로 준비한 것을 잊지 않았어. 사공제격으로 왈 교사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활터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하겠다. 관역자는 사천 갑혁이니 소위 주피하라. 관역이라는 것은 쏜 것이 그 갑옷 갑자 가죽 혁자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위 주피하라. 그래서 가죽 피자 피를 주장하게 된 이유가 된다. 주피라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 무왕은 주나라 초기에요. 500년 정도의 초기란 말이지. 그러다가 공자가 태어난 시기는 그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주세에 주나라가 쇠퇴함에 예폐하야 그 이 예라는 것은 사례지요. 활쏘는 예. 활쏘는 예가 점점 폐지돼서 열국 병쟁하여 열국 시대가 되는 거죠. 열국 여러 나라들이 병쟁 무기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서 부상 관역으로 또다시 관역을 뚫고 나가는 것을 숭상했기 때문에 공자 탄지라. 공자께서 예, 그거는 옛날 습성이지 이렇게 탄식한 거라. 양씨왈 중은 가히 하기능이요. 요 중자도 맞출 중자지요. 아까 하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동할 때 아래에 나온 중자가 요 중자거든. 그죠? 맞춘다는 것은 가히 하기능이요. 배워서 능할 수 있어.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야. 맞추는 거는. 역 불가히 강이지니 이거 힘은 그 강으로서 그죠? 강으로서 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해. 그러니 성인이 언 고지도는 공자께서 옛날 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위 정금지시이다. 오늘날 실수하는 것,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이 혼란하다 보면 주먹세계가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김두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주먹시대가 됐을 때 에이 주먹 갖고 되겠는가? 글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런 투의 말이라고. 활쏘기를 사람들이 다 활은 갖고 지냈지만 예전에는 명중하는 것을 주장했지 관역을 뚫고 지나가는 안 했다. 관역을 뚫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다. 그 얘기는 사실은 무를 숭상한 거고, 그죠? 관역 맞추는 것은 문을 숭상하는 거니까
종주홀이라 그랬잖아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문명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경종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